그럼 토요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탄핵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량을 당협위원장, 설주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보면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 철회안을 접수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이걸 접수를 받았고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됐는데 김 의장이 이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낮에 12시 43분에 이거를 이제 결재를 했습니다. 네. 결재를 했다는 것은 의사국의 접수를 적법하게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탄핵안은 철회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일사부재에 의해서 없어지는 상황은 민주당으로 볼 때는 막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본회의에 이것을 회부해서 처리하겠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 놓은 국회 본회의 일정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잡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때 이제 물론 과연 이것을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는 또 법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그 안 자체가 이제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된 건 아니다. 여기에도 또 물론 여야 간에 또 다툼의 소지가 지금 있어서 네. 이걸 또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회의장은 철회된 것으로 결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 시절 4.45입 개헌을 언급하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다시 또 회기 중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서 발의를 할 수 있는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필리버스터 철회도 그랬지만요. 탄핵안을 갑자기 철회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뭐 서로들 이제 여야가 좀 생각지도 않았던 면들을 봤던 것 같고 해석도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행정관님, 보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그 순간에 굉장히 멘붕에 빠졌어요. 그때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아니다, 다음에 바로 내면 된다, 철회하고 바로 내면 된다 이런 어떤 해석의 여지에서도 굉장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설마 민주당이 이걸 철회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발의한 것을 그 시기와 타이밍을 놓친 걸 가지고 이걸 철회하면 굉장히 옹색해지고 옹졸해지고 구차해지거든요.
근데 이 설마한 모든 거를 지금 민주당이 다 해왔습니다. 과연 민주당에게 이것이 이렇게 절박한 일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대선 이후로 지방선거 이후로 보여준 거는 더불어 방탄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더불어 방탄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불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끝까지의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이렇게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하고 또 방통위원장까지 압박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내년 총선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법적 판단을 미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방송통신 분야에 본인들의 영향력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옹색하고 구차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네.